조류 인플루엔자, AI가 발생한 농장에서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닭 수백 마리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제주도는 이런 사실을 3주일 뒤에야 파악한 데다 정부에 보고도 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.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25일 전북 군산에서 오골계 500마리를 들여온 뒤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입니다. 이 농장은 닷새 뒤 제주시 한림읍에서 늙은 닭 921마리를 산 뒤 차량으로 실어왔고 차량에 실은 채로 보관하다 다음날 제주시 화북동의 도계장으로 보냈습니다. 큰 차가 농장까지 못 들어가니까 작은 차로 실어서 날리기는 그 5톤까지 날리기는 했는데 어차피 그 5톤이든 1톤이든 두 개 다 살아있는 닭 나눌 수 있게 허가받은 차인데 그게 뭐 문제되는 게 있냐고 말이죠. 문제는 이 차량이 AI에 감염된 오골계를 반입할 당시에도 쓰였다는 점입니다. 이 때문에 차량을 통해 AI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.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22일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이미 700여 마리는 지난 2일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서 팔렸고 200여 마리만 농장 인근 냉동창고에서 발견돼 모두 폐기시켰습니다. 하지만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고 AI 방역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. 매뉴얼상 꼭 그렇게 그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농식품부하고는 또 우리가 정부 어제 그 정보 공유를 다 했습니다. 뭐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인하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. AI에 감염된 닭은 도축하더라도 75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. 허술한 방역 체계 때문에 AI가 다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.